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을 놓고 참 말들이 많습니다. 미국발 규제 이슈로 인해서 이번에는 진짜 약세장으로 갈 것이다. 열흘 상승 이후에 건강한 조정을 받는 거다. 강세장 직전 마지막 단계다. 다들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그래도 더 귀에는 잘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법안으로 과세 이슈가 불거진 데 이어서 이번에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런던 하드포크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폭등할 것이다, 떡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솔솔 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개적으로 이더리움 띄우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런던 하드포크 전후로 시세가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그 관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에이다의 경우에는 알론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피터 브렌트가 에이다 90% 폭락 위험성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이다의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슨이 발끈하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전망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투자자로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들 이슈별로 정리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8월 3일 38,000달러대로 후퇴하면서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프라 법안 과세 이슈에 이어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강력한 규제 방침을 밝히면서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재 비트코인은 강세장의 마지막 단계에 불을 붙이기 직전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데일리 호들 보도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잭 스페로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2013년과 2017년 붐 사이클과 유사한 패턴을 따른다고 가정할 때 불마켓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물결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데일리 호들은 잭 스페로우의 기술 분석은 엘리엇 파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이론에 기반할 때 다섯 번째 물결은 자산의 추세가 반전되기 전에 폭발하는 강세장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잭 스페로우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38만 달러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한 인물인데 듣기만 해도 좀 설레기는 하는 그런 수치이긴 하지만 뭔가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가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와이즈 비트코인의 리서치 센터의 샤디 압두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무기한 선물은 강력한 저항선인 42,460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쇼타깃은 38,000달러와 36,000달러다. 반면 42,000달러를 돌파할 경우에 44,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결국 상황에 따라서 36,000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지만 42,000달러를 넘어서면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건데 매도 물량이 터질 경우 36,0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코인데스크의 진단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황소 세력은 다시 가격을 42,000달러대 오버헤드 저항 이상으로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다. 만약 성공하면 상승세가 재개될 수 있다. 황소의 첫 번째 목표는 5만 달러대의 오버헤드 저항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가격이 더 하락하고 36,670달러 지지선 아래로 떨어지면 이 강세 전망은 소용이 없어진다. 이는 다시 며칠 동안 28,000달러대에서 42,000달러 범위에서 가격 다지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치어리더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면서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감독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토큰을 보유한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는 중립적이지 않다. 누군가 투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지만 투자자들을 투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최근 큰 관심사로 꼽히고 있는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것이 정부가 디지털 토큰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소 부정적인 분위기가 깔린 와중에 글래스노드가 그래도 희망을 느끼게 해주는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글래스노드는 주간 온체인 보고서를 통해서 8월 2일 기준으로 중앙화 거래소에서 외부로 이체된 월간 비트코인 유출량이 10만 BTC를 돌파했다. 현재 BTC 유통량의 13.2%가 중앙화 거래소에 예치돼 있고 이는 올해 들어서 최저 수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글래스노드는 이번 중앙화 거래소 비트코인 월간 유출량은 2019년 9월 이후 세 번째로 가장 많았다. 이는 5월 약세장 기간 관측된 유의미한 유입량이 완전히 상쇄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매도 대상 물량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그만큼 가격 상승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유출 흐름이 실제로 가격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이더리움 강세 전망을 해왔던 판테라 캐피털의 창업자 댄 모어헤드가 다시금 공개적으로 이더리움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댄 모어헤드는 월요일 진행된 로이터 글로벌 마켓 포럼에 참석해서 이더리움의 이번 런던 업그레이드가 비트코인 상승률을 능가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댄 모어헤드는 런던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이 고정 자산처럼 거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으로 가치를 저장하려는 사람들의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런던 업그레이드를 통해 수수료 일부가 소각되는데 이를 통해 가치 저장소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센티멘트가 공개한 고래들의 이더리움 보유 현황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센티멘트는 이더리움 1000개에서 10만 개를 보유한 고래들 지갑의 이더 보유량이 전체 유통량의 39.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그만큼 고래들이 엄청난 물량의 이더를 거래소가 아닌 자신들의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요즘 시세 측면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안기고 있는 카르다노의 경우에는 가격 폭락 전망이 나오자 찰스 호스킨슨이 직접 나서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피터 브렌트가 단기적으로 90% 정도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자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찰스 호스킨슨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피터 브렌트의 에이다 90% 폭락 시나리오는 자의적 해석이 다분히 들어간 분석이다. 엄밀히 말하면 기술적이고 근본적인 분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퀀트 분석, AI 분석, 빅데이터 분석 등 정교한 컴퓨터 분석의 시대에 단순한 캔들 패턴을 대입한 직감적인 분석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그래도 알론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폭락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창시자로서 직접 나서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90% 폭락이라는 다소 무시무시한 상황은 현실화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DM을 발행할 것으로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국제 결제은행이 직접 나서서 빅테크 감독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면 국제 결제은행 BIS는 사무총장 등의 명의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서 페이스북의 DM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시스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강화는 금융 안정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면서 각국 금융당국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중앙화된 시스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을 벌써부터 인정한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중앙화가 중앙화 기관의 밥그릇을 위협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어느 정도 인식의 저변이 깔린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만 놓고 보면 참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비슷한 기준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기준점의 언저리를 오가고 있는 만큼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머지않아서 방향성은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개미 투자자들이 실망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